안녕하세요. 듀얼치킨에 네. 그럼 민노총이랑 합치니까 좀 많이 오네. 오늘 딱 기본 사이즈입니다. 오늘 기본 사이즈. 네, 오늘 정도가 와야 딱 기본입니다. 아까 그 뒤에 사거리까지 갔거든. 네. 아 오늘 해야. 민노총이랑 합쳐야 되네 그러면. 그러니까 이제 오늘 여기 그 사거리를 막아야 돼. 오늘 사거리까지 갔는데 네. 사거리를 막아야 아 이제 좀 모이는구나. 내가 늘 이야기했잖아. 여기까지 와야 됩니다. 와야 됩니다 했는데 오늘은 왔거든. 네. 오늘은 딱 기본입니다. 39,500원. 맥주 3병, 안주 2개. 여기서 좀 넘쳐야 되는데. 당연하죠. 이제 기본에서 넘어가야지. 자, 추가에 들어가야 되는데. 아, 예. 추가 안 되면 매상 안 올라가거든. 아. 오늘은 60이라서 그랬는데. 그것도 있고, 이제 민주노총이 나온 것 때문에 아마 그럴 거예요. 지금 깃발만 생각하기 많잖아, 사람은 없고. 네. 그러니까, 깃발 하나당 최소한 100명이 와야. 안 그렇습니까? 네. 깃발 하나에 100명은 와야지. 10명, 20명 데리고 와봐. 무슨 일 한다고. 민주노총 치고는 좀 적게 왔다. 많이 적게 왔지. 오늘 이 정도 6월 10일 한계까지 또 한다면은 최소한 만 명 정도는 모여야죠. 아. 그런 거 아닙니까? 그러나. 벌써 몇 시부터 집회를 했는데? 그 송상현에서 걸어왔다니까. 아, 그러니까. 어쨌든. 그렇다고 또 퇴근 시간 돼서 퇴근했는가? 아이고, 씨. 예, 수고하십니다. 진짜. 깃발 들고 오늘 퇴근 시간 되면 또 퇴근 많이 하거든. 너무 시니컬하셔. 네? 너무 시니컬하시다고. 나는 외국말 잘 모릅니다. 집회에 대해서 너무 회의적이라. 왜요? 예. 네. 모이면 모인다. 이래 칭찬은 또. 아니요. 올해도 뛴다고 하는데. 아, 그건 아닙니다. 아, 너무 시니컬하셔. 최소한 기본은 지켜줘야지. 지금 아까 그 보니까 38회 해놨더라고요. 한 38주라는 뜻이잖아요. 그러면 40주 같으면 아 떠나서 태어나는데 지금 31회차 저 보면은 촛불은 31회차 그러니까 저 38회차 해놨어 저 보면 부산은 31회차면은 몰라도 저 보면 그럼 봐봐 그 돌리봐 몇 회차고? 36회차 38회차 해놨다 이거 이거는 서울은 40회차 아 그래 어쨌든 서울은 40회차 넘어가고 그래 어쨌든 38회차라는 소리는 어떤 아이가 생기는 긴데 엄마가 아들은 몰라도 된다 아 저 장가 소년가장이요 아 소년가장 소년가자. 엠주 집회 제1호. 아이고. 이름도 제1호. 아이고, 이름 2호였으면 큰일 날 뻔 했네, 2호였으면. 그래서 나는 2호를 기다립니다. 동생이 있었으면 제2호. 안 수가 없지. 제 1부가 달라지. 아, 누가? 여기 자꾸만 가잖아. 전에는 여기 안으로 덮자 힘들면 먼저 막. 내가 가야겠다. 와!